1986년부터 1991년까지 모두 10명의 여성이 참혹하게 살해된 대한민국 최악의 미제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어쩌면 영화 살인의 추억의 소재로도 더 유명한 이 사건은 지난 9월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56세 남성 이춘재. 그는 현재 다른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춘재는 처음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DNA 등 증거가 제시되자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춘재의 자백은 더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는 이춘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 밝혀져 감옥에 간 사건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건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유일하게 범인이 잡힌 사건은 8번째 8차 사건인데,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윤모 씨가 19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지난 2009년 출소하였습니다. 윤 씨는 수감 생활 내내 자신은 억울하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는데요. 이춘재의 자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만약 이춘재와 윤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진짜 범인인 이춘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윤 씨는 어떻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가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던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다들 아시다시피 2006년에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됐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 사건의 피의자가 밝혀졌는지, 경찰에서는 이 일반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1년이 지나면 수사 기록을 모두 폐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만 특별하게 영구적으로 수사 기록을 보존하기로 하면서 수사권에 대한 불신을 조금 줄이고자 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 DNA 분석 기술이 2배 정도 더 정밀해짐에 따라 범인을 조금 특정할 수 있었고, 특히나 이 연쇄살인 사건에서 피해자의 옷이나 속옷 이런 것들에서 이제 피해자를 알아내는 기술이 최근에 이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재조사를 시작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일단 이춘재가 10차례 범행 중에 8차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다라고 자백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여기 대해서는 모반 범행이라는 결론이 나서 19년 전에 이미 옥살이를 한 분이 있습니다. 윤 씨라고는 알고 계실 텐데, 만약에 정말 이춘재가 범인이고 윤 씨가 범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지 여기서 제가 조금 보다 일반적인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판사님들이 어떤 사건을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게 오판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 숫자가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판사님들 숫자는 약 3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연간 맞는 사건의 숫자가 한 명당 600건으로 저희가 OECD 국가 중에 최다 숫자예요. 단순 계산을 해보면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을 때 하루에 1.6건씩 처리를 해야만 사건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거든요. 그럼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실수의 존재를 인정해서 구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항소랑 재심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일주일 안에 이의를 제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일주일 안에 만약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으면 바로 감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 그 일주일이 지나서 감옥에 가게 된 사람이 내가 범인이 아니었다라는 증거가 새롭게 발견이 됐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내가 어떤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나 구타가 있었다든지 그런 사정들이 명확한 증거로서 밝혀지게 된다면 다시 또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우리가 다시 한번 심판을 한다라고 해서 재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윤 씨가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바로 재심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재심이 없다면 과연 범인은 누굴까요? 춘재가 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재심이 없다면 여전히 8차 사건의 범인은 윤 씨입니다. 재심이 있기 전까지는 법적으로는 윤 씨가 여전히 범죄자에 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춘재는 아직까지 그런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 보다 이제 궁금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과연 재심을 할 수 있을까?
언제나 재심이 된다고 하면 범죄를 범하고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즉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의제기를 해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은 7가지 사유에 한정해서 재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특히 이 사건과 관련돼서 문제되는 것은 구타나 가혹행위가 있어서 내가 범행을 자백하게 됐다. 두 번째로는 예전에는 찾을 수가 없었지만 현재 돌아와서 보니 DNA 분석 기술이라든지 그런 사정으로 진짜 범인이 잡히게 됐다. 라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이런 두 가지 사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가능성은 어디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약초너거리 사건이라든지 나라슈퍼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결과였는데 진짜 범인이 존재하는가?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과거에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왜 그렇게 자백을 했는가? 혹시 거기 가혹행위가 개입을 했었는가 하는 것이 재심 사건의 쟁점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는 게 19년 전의 사건에 대해서 과연 구타라든지 가혹행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쉬울까요? 여기 대해서는 가혹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이 최대 4형에 처해야 되는 중범죄를 제외하면 15년의 기간이 지났을 때는 문제를 삼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공소시효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금 19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말 가혹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도덕적인 비난은 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인 책임은 현재로서 지게 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윤 씨가 무죄라고 한다면 어떤 보상을 마련해줘야 될까 생각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 대해서 우리 법이 보상 제도를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적은 어떤 기준이긴 하지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대 5배까지 하루하루 계산해서 이 돈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선택하고 있거든요. 물론 어떤 젊음이 희생된 분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수감 생활에서 어떤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택하고 있는 제도는 금전적인 보상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 특히나 18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총 5,073건에 대해서 367억의 이 형사 보상 액수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상당한 액수 19년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거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이춘재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여기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춘재는 책임을 지는 것이 없습니다. 공소시효 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맹점 중에 하나인데 이 공소시효 제도가 처음에 만들어진 게 1960년대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는 50살 정도였습니다. 최대 공소시효가 그 당시 15년이었어요. 즉 인생의 한 3분의 1 정도의 기간을 어떤 사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사건은 증거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수사인력을 15년간 동원했지만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건화시키지 말자라는 어떤 결단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평균 수명도 늘고 수사기법도 발전하면서 어떤 이 살인죄 공소시효가 25년으로 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평균 수명이 늘면서 이제 2015년에는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기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을 모조리 다 소급해서 즉 돌아가서 옛날 사건을 모두 수사하자라고 해버린다면 수사 인력이라든지 그런 점에서 좀 문제가 초래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우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아마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또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내진 아쉬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생기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이런 공소시효 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기회는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